정정당당 진수희 김효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국회가 뭐 개원식도 아직까지 이제 못하고 아마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게 된다면 말이죠. 그런 가운데 우원식 의장이 어제 방송법 자체도 있지만 이제 방통위원장 인선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이게 이제 국회가 이제 완전 정상화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이 방송법 문제를 좀 풀자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절차를 좀 중단해주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방송법 강행을 좀 멈추고 그리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떤 탄핵 논의를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떤 협의체를 갖다 구성해서 한 두 달 정도 새로운 방송법을 한번 모색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아마 시한은 다음 주 뭐 25일쯤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해법이 차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매우 합리적인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 저걸 보면서 추미애 의원이 의장이 되셨더라면 없었을 일인데. 네, 여기서 추미애 의원. 네, 죄송. 추미애 의원께는 죄송합니다만 우원식 의장님이 되셔서 저런 합리적인 제안도 하신 게 아닌가 싶고 아마 민주당 쪽에 더 이렇게 그 뭐랄까 받기가 굉장히 힘든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 그 높이 평가를 하고요. 물론 이제. 제 칭찬이 오히려 우 의장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양당이 논의를 좀 신중하게 깊게 해가지고 저 의장님이 모처럼 하신 저 제안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바람이 있고요. 일단 민주당은 사실은 방송법을 그 문재인 정권 시절 힘있을 때 그거를 고쳤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반성을 한다는 그 토대 위에 지금 우원식 의장 그 제안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도 이 차제에 공영방송을 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좌지우지하겠다는 이런 좀 욕심 버리고 공영방송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립성을 확보한다든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여당을 할 것도 아니고 야당이 될 수도 있고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정말 공영방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야말로 좀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모두 지금 숙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런 중재안이 없었다면 그대로 24일이나 5일 그 본회의 때 상정을 해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겠죠, 민주당은. 그러면 아마 이제 필리버스터 할 거고 결국에는 통과는 될 테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수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지 말고 본국민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신 거고요. 여야 시민단체, 뭐 언론 종사자니까 들어갈 멤버들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오늘은 민주당은 이제 의총을 통해서 일단은 의장이 제안한 그 여당에 제안한 바 있잖아요.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좀 중단하라. 그러고 범국민 협의체 같이 하자. 24일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인 그 권한대행 체제로 방통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1인 체제에서도 지금 이 이사 선임 세부 계획을 다 만들어가지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일단 24일까지는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은 아마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 모르겠고 또 24일, 25일 날은 이진수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양일간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들이 다 맞물려 있는데 저는 의장의 중재안을 좀 수용을 해서 협의체에서 조금 논의를 해서 이번에는 조금 나중에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어느 한쪽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어떤 방통위 구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의장이 제안한 이 방송법 관련한 이 제안 이게 이제 협치의 어떤 물꼬가 될 수가 있을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탄핵청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가 되고 그다음 주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보니까 증인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채택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은 뭐 22명, 그리고 다음 주에는 23명이 증인이 채택돼 있는 상황인데, 내일 나오시는 그 증인들 가운데서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내용을 보니까 뭐 중요한 증인들인 것 같은데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네. 사유서를 냈다고 그러고, 신원식 장관, 김계환 사령관, 이렇게 해서 아마 22명 중에서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또 추가로 대통령실에 또 김용현 처장이나 이런 분들도 뭐 불출석 사유서를 출석 요구서를 이제 거절했으니까 또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이제 그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또 여당 의원들은 과연 또 참석할 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당 의원들이 아마 좀 딜레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출석을 안 하게 될 경우 지난번에 입법 청문회 있었을 때의 상황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면 그거는 여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들어가서 네. 뭐 싸운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뭔가를 이렇게 디펜드를 할 만한 그런 논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위원장을 그 정청래 네. 위원장이 이제 진행을 볼 거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도 가기도 또 안 가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일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의총에서 네. 결정할 일인가요? 네네, 의총에서 네. 결정을 하겠죠. 네. 그런데 들어가게 돼도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파행으로 이 그 청문회를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왕에 열리는 청문회가 그렇게 파행이 되지 않도록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그 좀 잘 운영의 묘랄까 지혜를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고요. 너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막 이렇게 뭐랄까 네. 그 코너로 몬다든지 이런 식의 진행은 좀 자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예, 일단 뭐 국민의힘도 들어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들어가긴 갈 겁니다. 예. 지난번 그 사례. 예, 일단 보면. 들어가고 예. 초반에는 뭐 역시 이 증인 안 나온 증인들 불출석 사유가 맞느냐 이런 거 갖고 이제 상당한 이제 공방이 오갈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입법 청문회 때는 모두 다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예. 그때는 뭐 들어오기도 전이니까요. 그렇게 예. 이번에는 아마 고민들을 할 텐데, 왜냐하면 이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뭐 불법이니 위헌이니 이런 얘기들을 해놓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해놓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들어온다, 그 불법적인 것에 그들이 주장한,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입법 청문회 때 여당이 안 들어옴으로써 그래도 많은 일정 부분 얻어낸 소득이 야당으로서는 있었기 때문에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는, 그래서 아마 들어와서 의사진행 방해를 통한 이런 것들을 할 개연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말씀하신 대로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지금 안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그 이종호 그 전 대표가 뭐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라 그랬다가 뭐 여사라 그랬다가 막 말을 바꾸고 있는데 네. 당사자로 지목됐던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은 당신이 VIP로 불리고 있는 걸 아는지 여기 나와서 규명도 하고 조금 대답도 해야 될 텐데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 입법 청문회 때는 또 오후에 화상으로 뭐 나오기는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맹탕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뭐 운영위에서 국가 기밀이다 이러면서 어디 전화번호인지 안 밝혔던 800-7070이 박균택 의원이 KT에 요구해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경호처 번호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영훈 경호처장도 뭔가 관련이 돼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대화 녹취록들이 다 공개가 된 마당이니까 나와서 충분히 아니라는 거를 그냥 나오지도 않고 뭐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데 이러면서 펄펄 뛰지만 말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올 개연성도 매우 높고요. 네. 그러나 공익 제보자도 있고 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또 주어진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추가적인 규명 같은 게 그 진실에 다가서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국민의힘은 뭐 선택의 문제인데 본인들이 막 열심히 방어했던 것들을 나와서 할 자신도 없으면서 그 자꾸만 말 바꾸고 변명했던 것에 대한 국민의 지탄은 조금 더 높아지겠죠. 예. 사실상 뭐 추후에 이제 그 탄핵과 관련한 청원 청문회가 될 텐데 내일 어떤 모습이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여야 전당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시종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부터 그다음에 댓글팀 운영 의혹,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전 장관이 과거에 이제 2019년에 패스트트랙 그 올리는 과정에서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그때 이제 약간의 이제 폭력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의원들이 많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네. 그걸 좀 취소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폭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는 아니 좀 헌정 질서를 좀 바로 세워달라는 얘기였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네. 보면서 뭐 흥행이나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것은 좋으나 반가운 예. 한편으로는 반가운 일이나 그 관심과 흥행이라는 거가 마치 왜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 보는 이런 식의 흥행이나 관심이 된 것 같아서 예. 제 입장에서는 못내 좀 안타깝고 안타깝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지금 전대 이후 상황이 더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전대가 끝나면 지금 뭐 분위기 봐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될 확률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예.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 해도 바로 대표가 된 직후부터 저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게 될 것 같아요. 우선 내부적으로는 그 전대 과정에 너무나 이제 앙금이 갈등과 앙금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당직 인선부터 포용 인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웬만한 포용 인사를 하려고 해도 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은, 응하지 않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원희룡 후보하고는 초기부터, 전대 초기부터 굉장히 그 갈등이 심했는데 어제 그제 상황을 계기로 나경원 후보하고도 이 문제가 생겨버려서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전대를 통해서 원희룡 후보뿐 아니고 나경원 의원까지도 한동훈 이제 그 후보로 입장에선 잃은 것 아니냐. 네. 나경원 후보는 사실은 늘 이 당의 이제 화합 이런 거에 이제 중심을 두고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한참 싸우다가도 대표가 되시는 분한테 이제 힘을 실어주고 네. 이렇게 하시는 캐릭터인데 이번만큼은 전대 끝나도 저 앙금이 해소가 될지 제가 걱정이 되고요. 그게 이제 내부적인 문제고 과연 이제 정치력이나 정치 경험이 부족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그 내부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을지 후유증들을. 그다음에 이제 바깥으로는 야당 쪽에 너무나 여러 가지 빌미를 줘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이슈 민주당의 공격으로부터 계속 시달려야 지금 나온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야당에서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뭐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체 전대를 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장해찬 전 최고가 이제 그 얘기해 놓은 거 어제 또 그 한동훈 후보가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뭐 공소 취업 부탁했던 뭐 이런 거를 터뜨리면서 이거는 완전히 당이 야당으로부터의 공격에 앞으로 굉장히 시달릴 이런 빌미를 만들어 온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용산하고의 이 당정 관계의 설정이라든지 이 굉장히 첩첩산중 정치력이 부족한 한동훈 이제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넘어야 할 어려운 난이도 높은 고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대 이후가 지금까지 전대 상황보다 훨씬 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결선 투표까지는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결선 투표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제 예측 가든 안 가든 한동훈 후보가 유력해 보이고 네, 네. 예. 내후 외환이 우려된다. 이렇게 보셨어요? 예. 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자폭 전대다, 자해 전대다, 뭐 분당대회다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예. 것 같고요. 뭐 미국에서 총알이 날아다닙니다만은 우리나라 이
집권당의 전당대회는 의자가 날아다니고 또 장외에서 지지자끼리 몸싸움이 일어나고 정말 초현실적인 일들이 실제로 막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2024년에 이게 웬일인가 싶을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예. 후보자들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격화되니까 토론을 거듭할수록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도 더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대 이후는 난 모르겠고 일단은 공격 개시 이런 식의 지금 이전 투구가 계속되니까 뭐 야당은 앉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소위 시쳇말로 줍줍하는 거예요. 지금 다 수사 대상인 것들을. 여사의 문자 통해서도 댓글팀이 언급됐고 또 장해찬 최고가 댓글팀 또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이다 아니다 여사 아니고 한동훈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이런 공소취소 건에 이르기까지 네. 나와버렸으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만약에 민주당 전대에서 이런 얘기 나왔으면 당장 압수수색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이거는 뭐 헌법과 법률을 뭐 지키기 위한 거다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판사 출신의 나경원 후보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유머와 위트로 좀 받아 넘기지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구속 될 줄 알았어요. 이런 말로 뭐 민주당에게는 안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게 넘어갔으면 됐을 텐데 너무 선을 넘은 거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폭로하면 제일 무서운 게 팩트 폭격인데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 집권당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고 야당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후보들 전부 손잡고 다 수사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당에서는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이후에 좀 굉장히 수습이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홍준표 시장이나 뭐 이런 분들 한마디씩 다 또 거들면서 선 넘었다 이제 어떡하려고 그러냐 네. 이런 얘기 하는데 한동훈 후보로서는 나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용산에 주는 저는 시그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이전 투구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면 한동훈 당대표 되면 진짜 분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전대 결과는 지켜봐야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결과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과는 뭐 한동훈. 오히려 예, 예. 한동훈 우위가 계속되고 있고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예. 이런저런 어떤 폭로전은 실패인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다면 예. 그렇군요. 자, 두 분께서는 일단 전대 결과보다 이제 그 이후를 더 이제 예. 우리 여섯 개 눈으로 이제 지켜보셨는데 투표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네.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자, 이 상대적으로 좀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민주당 전대도 간단히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라디오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잠깐 들어봤는데 상당히 차분하게 네. 하는데 뭐 할 얘기는 또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걱정도 할 법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민주당은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까지도 이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 해야 되지 않을까 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김두관 후보 나와준 건 굉장한 결단이었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김두관 후보가 조용한 가운데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할 말은 다 이렇게 짚더라고요. 예, 짚어야 될 예. 것은 짚는 걸 보면서 저는 김두관 후보가 이번 전대에 뭐 대표가 되겠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전대 이후 변화되는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거에 대한 뭐랄까 준비를 한다는 그런 느낌과 인상을 저는 받았거든요. 예. 혹여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된 이후에 지금 온갖 그 재판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재판 결과가 하나라도 뭔가 유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민주당 굉장히 그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재명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그런 상황에 또 대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김두관 후보는 물론 그 노무현 대통령이 픽업을 했고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이제 지역적인 연고도 있고 해가지고 친노 친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적장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구심점 중에 하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네. 그 이후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만에 하나 네. 현실로 드러난 이후에 민주당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포석으로 지금 그 출마 도전을 하고 네.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김준영님께서 좀 짤막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추대냐 찬반 토론 찬반 투표냐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예. 3인
경선을 하고 보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싶고요. 예. 뭐 자칫 토론이 정책 토론으로 사실 많이 흘러가서 우리가 여당에게 바라던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 조금 뭔가 뒤바뀐 느낌도 나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조금 재미는 없다 이런 예. 평가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책 토론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칫 뭐 그냥 경선하는 사람도 없이 갈 뻔했던 전당대회가 그래도 토론 여러 차례 거치고 함으로써 당의 존재감을 좀 알리고 하는 데는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네. 다음번 토론회 때는 또 조금 더 치열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의 전대 8월 18일에 네. 치러지게 되죠. 같이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